윤석열 대통령님의 행보를 찍으셨잖아. 네. 저도 그거 봤는데 네. 반대로 이재명 씨의 행보는 좀 어떨 것 같아요? 재개하죠. 아 다시? 재개합니다. 재개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은 정말 욕심과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으로서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. 왜? 남자라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짜 원탑도 한번 찍어봐야 되고 그만한 포부, 또 그만한 포부에 관련된 자기가 또 노력도 하는 사람이고, 그래서 저는 다음에도 뭐 별 탈 없는 이상은 뭐 이재명 씨가 나오지 않겠나?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. 뭐 감옥 간다는 얘기도 있고, 여러 가지 이야기, 추측성 얘기들이 많은데,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, 선생님? 저는 정치 얘기를 이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야 뭐 저는 뭐 물어보는 거는 대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재명 씨가 지금 당장에 감옥을 가는 거는 조금은 나는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좀 솔직히 보이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인간적인 지금 면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. 네. 무슨 뉴스 기사라든지 인터넷 기사라든지 우리도 이렇게 뭐 인간의 마음을 두고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아유 죄를 받았으면 감옥은 가야 된다고 너 맞지만은 제가 여기서 영적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봤을 때는 감옥은 가지 않는다. 감옥까지는 조금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감옥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. 이재명 씨가 이제는 뭐 정치인들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닌 이상은 뭐 이렇게 막 헐뜯고 뭐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또 뭐 감옥을 보내고 우리가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그 앞에 그는 수순을 조금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. 보면 뭐 지금 현직 대통령이 뭐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감옥을 간다 안 간다 뭐 그런 걸로도 무당들이 영상을 많이 찍고 위험한 발언들을 조금 많이 하셨던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. 아니 어차피 지우고 튀잖아요. 다 지우고 튀우죠. 다 튀겠다. 아, 지 혼자 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. 뭐 달나라 얘기 뭐 대통령은 27년대 전화 좀 뽑아주십시오. 27년대 이제 저도 이제 한번 나가서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? 일단은 이재명 씨는 이제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? 네. 저는 감옥을 안 갔으면 하고 또 안 가는 걸로 보입니다. 뭐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안 갔으면 해요.